안녕하세요. 3월 3일 일요일 아침 설악버프하우스입니다. 어저께 그 나비 견주 미국인 부부가 인천공항에 도착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산전수전 다 겪고 새벽 1시 반쯤에 여기 설악버프하우스에 도착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 때는 나비랑 인사만 하고 그리고 이제 나비 데리고 가기 전에 저랑 아침 식사로 뭐 맥도날드나 버거킹을 갔다 오려고 합니다. 오늘은 식사하고 나서 아이들 영상 찍어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한날 동안 여기 세워져 있던 제이슨하고 로렌 차도 이제 잠시 후면은 해남으로 출발하겠네요. 저희 지금 아침 식사하러 나가는 길입니다. 네, 저희 지금 이제 아침 식사 중입니다. 좀 이따 가서 나비 만날 거고요. Say hello to Sorapopas. Thank you. Much better than cheese stick. Yeah, it is better. Yeah. But they don't have a dollar meal in here. 아침 식사 마치고 와서 이제 나비는 집으로 갈 겁니다. Of course. That's yours. Na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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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ook. Take off. 나비 잘 가. 진짜로 나비는 갑니다. 바이. 오케이. 나비, go back to home. 나비. 나비 이제 집으로 가. 일로 와. 나비. 나비, 나비 집으로 장난칠 거예요. 나비, 빨리 집으로 가자. 가, 일로 와. 나비. 가. She knows that. Hide behind us. 네, 저기 지금 나비가 어디 가나 애들이 막 보고 있고요. 나비는 이제 집으로 갈 겁니다. Jason, you go that way. Yeah, see you. 이렇게 해서 나비가 갔습니다. 저는 아이들 들어가서 견님들 볼 수 있게 유튜브 실시간 스트리밍 켜놓고 다시 인사드릴게요.
별이하고 다리 그리고 요미 다 놀러 왔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다리 수술을 했었거든요. 뭐 잘 다니고 문제 없으니까 잘 겁니다. 옆에 뭐가 이렇게 신났어? 보통은 요미, 별이, 다리가 놀이방을 오거나 아니면 견디님이 같이 데리고 이렇게 놀러 오셨을 때 한가한 시간대에 이렇게 좀 찾아서 와주시는 덕분에 여기 소형견 운동장 쪽에서 따로 놀았었거든요. 근데 아이들 성향이나 뭐 저희 아이들하고 같이 이렇게 뭔가 교감되는 부분이 이제는 안심을 해도 될 정도의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오늘서부터 요미, 별이, 다리는 놀이방을 오면은 상준이랑 같이 놀게 될 겁니다. 다리 지금 수술한 부위 때문에 너무 격하게 놀면 안 돼서 제가 이제 편집 작업을 하러 방에 들어가 있고 그럴 때도 CCTV로 확인을 하면서 조금 장난이 심해진다 싶으면은 요미를 따로 예. 다시 소형의 운동장 쪽으로 이동을 시키던지 그거는 제가 안전을 생각을 해서 우리 덕배는 그냥 어떻게 한번 장난칠까? 한번 맞아야지. 덕배야! 오 좋아. 그치 싫은 거 딱 표현을 해야 돼. 하지마! 그러고 근데 덕배는 아 나 몰라 그런 거 몰라 난 놀아야 돼. 화면으로 나오는 거 보셔도 아시겠지만 아이 그냥 같이 있는 거에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일단 감정이 된 상태에서 어디가 조금 부드러워하는 게 있기는 한데
어떤 뭐 공격 의지가 아니고 보호 본능으로 나오는 근처에 오지 마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이제 서로들 같이 이제 성향을 아이들도 분명히 파악을 할 거예요. 사랑이, 사랑이 일로. 사랑이는 그 누가 여기다 신발 놔놨어? 이렇게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아, 요 까불이 대장. 도패 왜? 너 뭐 이제 여기 네가 반장이야? 제가 치울게요. 거기 잠깐만 나한테. 요미 뭐해?